우리는 하루 중 수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정처 없이 약속 장소로 이동하다가 또 집과 직장 혹은 집과 학교 사이를 오가다 우리가 당장이라도 멈춰서서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은 과연 도심 속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하여 문득 카페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장소와 의미를 떠올려 봅니다. 카페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커피를 마시는 곳 이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왔을까요? 저희는 평소에 쉬는 공간으로 카페를 많이 가거나 하는데 따로 이제 메가 커피 같은 카페에서 시간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보통 카페를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하고 있어요. 혹시 카페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카페를 거의 매일 가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Every day in Russia, in home, and here in Korea too. 시험 기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5번. 5번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카페를 찾으실 때 어떤 용도로 가지? 이제 공부할 때나 뭐 집중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공부할 때도 있고. 학교 다닐 때는 과제하거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료수 마실러. 친구랑 수다 떨러. 그냥 커피 마시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서울의 한 대학가 신촌. 이곳에도 카페라는 공간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중 1975년에 문을 열어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카페 미네르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시절 카페를 인수받아 20년 넘게 미네르바를 지켜온 주인현 인선 씨. 미네르바는 원두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고 제공해주며 주변 가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낭만이 넘쳐흐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미네르바는 75년도에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커피점입니다. 우선 보는 것과 같이 그때 당시의 그 분위기가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70년대, 80년대 분위기. 거기에 오래된 분위기를 날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래 기간이 되다 보니까 뭐 시기에 따라 변화가 돼서 뭐 같이 이렇게 좀 복합적인 그런 모양새가 됐죠. 뭐 에스프레소가 없었는데 에스프레소 기계가 들어왔다든가 디저트 이런 게 처음엔 많이 없었으니까 오븐 같은 거요. 그런 게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좀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는데 2000년대까지는 조금 2000년 중반 때까지는 조금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커피 마시고 만나다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그래서 뭐 남학생이 이렇게 학을 천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어느 순간에 달라고 사인 주면 이렇게 갖다 줬죠. 뭐 그런 거.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외국에 이민을 갔는데 학교 때 여기 많이 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계속 있어서 고맙다고 그 인사하고 가지고 그때가 조금 더 낭만적이었지 않았나. 촌스러운 부분이 지금보단 세련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은 낭만적이었고 좀 그런 기억이 나고요. 카페 역할이 바뀌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음악 들으면서 좋은 커피 자기에게 맞는 좋은 커피를 잘 마셔서 정말 이렇게 뭐 행복한 마음,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이 되는 그랬으면 그냥 좋지 않을까. 그냥 공간만 활용하는 것보다 그런 여기에 저는 이제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가는 그런 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고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냥
커피 한 잔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조금 편안한 안정감을 갖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 이상으로 그 나름의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카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무래도 카페, 한국에 유독 카페가 많은 이유는 이제 다양한 목적을 수용해주는 공간의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다양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다양한 뭐 모임의 장소 혹은 이제 뭐 미팅의 장소 등 여러 방문의 목적을 이제 수용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카페를 많이 찾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3의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도시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가 처음 본인의 저서 The Great Good Place에 이제 등장시킨 개념인데 이제 제 1의 공간은 이제 집, 제 2의 공간은 직장, 일터라고 하죠. 제 3의 공간이 이제 단 몇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발걸음을 좀 시켜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3의 공간의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카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카페에서 주는 공간 자체에 대한 약간 심리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부의 목적으로 카페를 많이 찾고는 하잖아요. 독서실도 있고 이제 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왜 굳이 카페를 찾을까? 이제 각각의 공간에 대한 부담감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갈 때는 아, 나 진짜 오늘 여기서 공부해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가잖아요. 좀 약간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카페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도 않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제3의 공간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덴버그는 제3의 공간을 사회적 믹서이자 상종 영역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편안하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세대나 성별, 직업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며 집이나 직장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상호작용을 접하는 것이죠. 이처럼 카페의 실질적 주인공은 커피가 아니라 글을 이용하는 사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도 카페는 이제 제3의 공간을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우선 제3의 공간은 정말 여러 공간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상 그런 공간을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당장 서울만 보더라도 뭐 서울숲이나 한강 산책로나 뭐 한강 공원 뭐 이렇게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처에 사는 이제 거주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정말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3의 공간으로 뭐 지금과 같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먹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미식 예찬인데요. 한 사람의 식습관은 그 사람의 내면과 취향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현대사회에 적용한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당신이 즐겨가는 카페를 말하라.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 그렇다면 카페는 당신에게 어떤 공간인가요? 쉬러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수다를 떤다거나 아니면 그냥 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잠깐 기다리러 가는 장소. 네,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 혹은 공부할 수 있는 자리. 입시생에서 위한 휴식처. 약간 친구들이랑 바람 한번 쐬고 조금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지 않을까. 네, 뭐 쉬는 공간과 더불어서 평소에 집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좀 카페랑 이런 공간에서 좀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 제3의 공간. 제3의 공간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장소와 교류해야 함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휴식과 회복, 도심 속에서 스스로 자기 나름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 카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회 속 새로운 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않을까요?